안녕하세요, 소율 PD입니다. 안녕하세요, 홍지 에디터입니다. 오늘은 또 무엇을 소개해 주시려고? 오늘은 혹시 NG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되게 가벼운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살 때 되게 중시해야 되는 게 무게라고 그랬어요. 아, 그렇죠. 네. 가지고 가야 되니까. 가지고 가야 되니까. 이거는 되게 가볍고 패키징도 좀 고급스러워서 좋을 것 같은 게 뭘까요?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네. 노란 접시라고 적혀 있어요. 접시네요. 노란이 부귀화잖아요.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란 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. 근데 진짜 가벼워요. 부채질 해도 될 것처럼. 이거는 저희 소율 PD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구매했거든요. 네임택이에요. 네임택인데 우리 여행 가잖아요. 여행 갈 때 내 캐리어들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잖아요. 무사히 돌아오길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. 요거 수문장. 이 아이들이 저의 캐리어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. 수문장 교재식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이걸 달고 외국에 나가면 아마 알아보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을 거. 너무 따끈따끈한 신상 우산인데 투명 우산이에요. 이게 투명으로 만든 데에는 다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.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만드는 굿즈들은 궁궐을 테마로 만든 게 많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궁궐 야외를 다닐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돼요. 근데 그럴 때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시야가 다 보이는 거예요. 이 투명한 우산 밖으로. 그래서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궁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한 우산입니다. 이거의 컨셉은 호랑이에요. 그래서 호호호호 써 있고 막 호랑이 꼬리랑 호랑이 얼룩 무늬를 이렇게 넣어서 좀 재미난. 이거는 너무 예뻐요. 솔직히 얘를 이렇게 접어서 갖고 다니면 아까도 어떤 분이 이게 레이스 우산이냐고 저한테 진짜? 물어보셨는데 이게 레이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단청 문양을 이렇게. 근데 이게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우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념품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. 절대 뭐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비닐 우산은 제작하는 업체가 없어서 중국에서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. 대부분은 거의 제작, 전부 뭐 재료 이런 거 다 메이드 인 코리아. 국립박물관에서 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 많은 굿즈를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건 이제 에코팩인데 약간 외국인들은 굿즈를 고를 때 실용성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사하면서도 한국적인 거, 가벼운 거 요 세 개를 되게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 심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의 수박의 영감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원본 그림도 이렇게 팩으로 달려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선물로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눈치를 챌 수 있겠죠. 안에 그냥 통으로 그냥 돼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중요하죠. 메이드 인 코리아.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사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. 빈 빠지잖아요. 유럽 가서 기념품 샀는데 뒤에 열어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면 그럼요 그럼요 거지? 그죠 그죠. 이거는 다 웬만한 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믿고 사실 수 있는. 이건 약간 시즌성인 이유도 있어요. 부채가 여름 시즌에 가장 잘 나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래요. 화접도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화접도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 박스에 보시면 작품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. 선물했을 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. 근데 너무 이뻐요. 이게 살도 대나무 살이고 부채도 너무 짱짱하고 케이스도 약간 한지 느낌이 나서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여기 대단 직원분들은 해외 출장 갈 때 몇 개씩 들고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선물해주면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네. 얘는 솔직히 선물이 너무 좋지 않아요? 좀 박스도 고급스러워가지고. 진짜.
여기 갔다 왔다. 그러니까요. 얘가 뭐냐면 얘는 수저예요. 와. 외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잘하면 뭔가 좀 고급스러운 사람? 인식되는 게 있대요.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쁜 게 여기 밑에가 영조 정순황후의 가래도감 의궤가 모티브가 됐대요. 네. 그 영조대왕이 처음에는 정성황후를 맞이했다가 합별한 후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그 혼례식을 그린 그림이에요, 이게. 의미도 좋고 그대로 그냥 장식품으로 네, 그냥 이렇게 장식품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이게 온 오프라인 베스트래요.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금관부터 시작하더라고요. 가끔 설 할인 매장이 있어요. 약간 아울렛처럼 온라인몰도 있고 추석이나 설 시즌을 맞아서 명절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